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수능이도 코앞으로 다가왔어. 아, 2022학년도. 그죠? 시험. 아이고. 2022학년. 수칠 일이에요? 네.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2021년 11월 18일. 네. 네. 목요일이죠. 네, 수능. 네. 그날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죠. 아, 수능 날 무조건 죽어요. 그렇죠. 네. 한 2년 정도 안 추웠다고 나 듣긴 했는데 항상 추웠는데 11월 달에는 안 추웠어요. 아무튼 제가 수능을 본 지도 벌써 거의 1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날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양재역에서 오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나 현대고 가서 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만 다른 데로 떨어져서 굉장히 외롭게 수능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수능 날만의 특별한 그 공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정말 그날의 네. 특별한 공기가 있어요.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을 네. 텐데 네. 정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긴장하지 말고 딱 공부한 만큼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네 수능도 네. 저희 방탄소년단 응원하시죠. 네. 네 저희 방탄소년단이 올해도 수능 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갑자기 수험생들 하나 둘 셋 파이팅! 준비했죠? 준비했죠?